안녕하십니까. 닥치고 달리기 닭다리입니다. 닥치고 달리기. 오늘은 엄청 비가 오다가 게다가 하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트라이엄프 로드를 뛰고 있습니다. 파웨이입니다. 여기는 실은 저의 직장입니다. 뭐 아마도 여기 직장 다닐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동영상을 찍을 찬스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찍습니다. 지금 밝은 것 같고 해가 좋은 것 같지만 반대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 저기 보면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이번 겨울은 글쎄요, 12월부터 3월까지 아마 뭐 80년 만에 LA에 눈보라 폭풍 우박이라고 하고요, 샌디에이고도 비슷한 날씨권에 있기 때문에 윈터 스톰, 겨울 폭풍이 산간 지역에는 눈을, 그리고 내륙 지역과 바다 지역에는 비를, 그리고 센 바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기의 강이라고 한답니다. Atmospheric River. 뭐 찬 공기, 더운 공기가 강처럼 이렇게 띠로 몰려다니면서 엄청난 비를 뿌리는가 봅니다. Anyway, 저는 건강을 위해서 오늘도 달립니다. 오늘 목표는 1시간에 10km. 1시간에 10km로 일주일에 5번 정도 하니까 월 200 목표도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한동안 82kg에서 정체되어 있던 체중이 조금씩 다시 내려가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는 88부터 시작했으니까 78 아니면 77 좋습니다. 77kg 그게 목표입니다. 여기는 가끔 저렇게 청소차가 오긴 하는데 그래도 무지하게 깨끗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여기 트라이엄프 로드 끝까지만 약 1km 왔다리 갔다리 돌면 2km씩 뭐 한 4개 정도 돌고 다시 회사로 복귀합니다. 그러면 한 10km, 8.5에서 한 10km 사이가 나옵니다. 저기 25 miles limit 주택가 골목하고 학교 근처에 학생들이 있을 때는 항상 25, 한국으로 한 30km 되겠죠. 한국과 법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잘 지키는 편이고 어겨본 적이 없어서 벌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걸리면 벌금이나 벌점이 굉장히 셀 것 같습니다. 비가 조금 왔는데도 달리기 한 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파웨이 스쿨 디스트릭 트윈 픽 센터 뒷길, 정확히 말하면 트라이엄프 로드 편도 1.1km 정도의 거리를 차도 없고 날씨도 좋고 해서 무한 루프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로드를 또 올 일이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트라이엄프 로드, 승리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놀고 오늘 영상 마치고 최종 약 10km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닥치고 달리리.